악기 사시기 전에 기어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요 디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기어는 두 대인데요. 네. 이 시리즈가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종종 여러분들께 아마 전달을 해드릴 그런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했던 기어들 중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비슷한 선상에 있는 기어들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리즈.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는, 뭐 비교해서 어느 한쪽을 뭐 쥐잡듯이 잡아보자, 네, 뭐 누구의 그런, 뭐 승리를 점쳐보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타겟팅과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두 개를 선택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갖고 선택하면 좋을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가성비가 저희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네. 가성비의 비교가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 네. 그래서 가비지. 네, 가비지 시리즈. 감사합니다. 네, 뭐 뉘앙스는 그렇습니다만 가비지. 네, 가비지 시리즈를 이제 가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의 비교가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비교의 1번 타자로 나온 친구들이 깁슨 US. 사실 이게 1번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뭐 텔레도 비교해드리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가비지라는 네. 이름을 짓지 않았을 때였고, 네, 가비지 1번으로 나온 게 깁슨 US의 2017 레스폴 페이디드 T 모델과, 그때는 사시 시리즈였죠. 사장님이 시켰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장님이 또 하래요 해서 네, 사토 시리즈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가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서 레스폴 페이디드 T 모델하고 에피폰의 레스폴 커스텀 프리미엄 기념 모델 애니버서리 아웃핏 해서, 이거는 기타 진짜 좋습니다. 네. 아우, 아니 둘 다 뭐 아주 예쁘고 멋진 그런 레스폴에 있어서 좋은 가성비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두 기어들이기 때문에 네. 이 비교를 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딱 어쩌면 이렇게 80만 원대 딱 중반에 딱 맞아떨어지게. 근데 웃긴 게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거 아주 싼 깁슨, 아주 비싼 에피폰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네. 이 지금 페이디드 T 모델 같은 경우가 848,000원입니다. 싸긴 싸네요. 네. 그리고 이 에피폰의 애니버서리 아웃핏 모델이 856,000원. 이게 더 비싸요. 8,000원이 더 비쌉니다.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뭐 하드 케이스 들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기타의 스펙 자체가 제일 화려하게 만들려고 마음을 먹고 만든 그런 기타라 당연히 뭐 비쌀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에피폰이 더 비싸다라는 게 좀 웃기죠, 약간 네. 그렇죠. 예상을 좀 벗어나는 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기어들이기 때문에 스펙 먼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레스폴 페이디드 T 모델입니다. 848,000원의 가격에 99cm고요. 3.51kg, 45mm 두께에 77mm 12프렛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레스폴 치고는, 깁슨 레스폴 치고는 그다지 두껍거나 무겁지 않은 그런 느낌의 기타죠. 탑에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바디가 마호가니네요. 마호가니. 네. 그 넥이 메이플 슬림 테이퍼에게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머신 헤드는 빈티지 스타일 키스톤 튜너입니다. 너트 너비가 1.695인치. 픽업이? 픽업이 너트가 테크토이드고요. 네, 프렛은 22프렛, 24.75인치 스케일 길이에 픽업이 490R, 490T. 네. 490, 490입니다. 투볼륨, 투톤, 네. 3웨이, 토글 스위치. 그렇습니다. 알루미늄 튜너매틱, 스틸, 썸휠, 테일피스, 알루미늄 스탑바 달려있고요.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리뷰를 할 때는요, 이게 지금 할인이 적용돼서 그렇지 사실 100만원이 넘었던 모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그래도 싸다 그랬었어요. 네, 넘는 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레스폴 4 마샬이라고 해서 8.5점을 주셨고요. 저는 약간 코어가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있어. 막 예, 그래서 네. 공갈빵이라고 네. 코어 공갈빵이라고 하고 9점을 드렸었던 기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스폴 100주년 기념 모델 애니버서리 아웃핏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가격이 856,000원. 그 당시 리뷰할 땐 952,000원. 아, 그때도 둘 다 싸네요. 네, 둘 다 지금 가격대가 내려갔는데 네. 이 친구가 더 많이 내려가고 지금 이게 가격이 역전이 거지. 된 거지. 네, 뭐. 사실은 원래는 깁슨이 더 비쌌던 게 맞긴 하네요. 네. 네, 전장은 101cm, 무게 4kg, 두께 47mm, 12프렛 뒷둘레 81mm, 전체적으로 큽니다. 네, 체리 마호가니 비니어 내추럴 AAA 그레이드 플레이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 마호가니, 4개 역시 마호가니 1960년대 슬림 테이퍼 D 프로파일 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D 렉이라서 동그랗지 않고 가운데가
툭 깎였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가운데가 편편한 느낌. 네.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머신 헤드는 그로버 18대 1 기어비의 네, 인테리얼 버튼 아주 화려한 네,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기는 12인치고요. 나 이거 스틱 한 줄 알았더니 네. 속에다 놓고 피니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스티커가 아니에요. 아니네요. 네. 네. 이 밑에 게 스티커네요. 네. 이거. 네. 네, 24.75인치, 628mm, 네. 629mm의 스케일 길이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에피폰의 프로보커 3 브릿지와 프로보커 2 넥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이거는 코일 스플릿이 가능합니다. 네, 브릿지, 네, 브릿지 넥 전부 다 코일 탭이 되고요. 그리고 네, 투톤의 네, 3웨이 올 메탈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락톤 튜너매틱 스타파 테일피스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5점 만점일 때 했거든요. 네. 네, 선생님은 저는 체리가 더 마음에 듭니다. 4.5점 주셨고요. 저는 고급스럽게 다 되는 에피폰 최상의 레스폴 4점 드렸었습니다. 둘 다 점수도 비슷하네요. 네, 점수도 비슷했어요.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9점, 8점에 해당하는 거의 그 정도의 점수를 받았었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도 아주 고득점을 받았던 그렇죠. 기회들이네요. 둘 다. 이게 팬더 클린톤인데 좋지 않습니까? 네, 한번 좀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비싼 에피폰과 싼 깁슨. 살짝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네요. 이것도 코일 탭을 빼면 완전히 아 네. 기타 뭐 새로 하나 네. 코러스까지 가져온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아 좋습니다. 마샬로 넘어가도 와 코일 탭 집어넣고 뭐가 많네요. 네. 소리가 좋다. 아, 정말 풍성하고 기름진 네. 클린턴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네, 깁슨이 어떤 소리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팬더 클린톤이고요. 클린이요. 아, 이게 아, 뭔가 좀 더 예, 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공갈빵 더... 코어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어택하네요. 좀 어택하고. 네. 좀 더 투박한 듯 미국 맛이 더 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50년대 깁슨, 60년대 깁슨 이런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부드럽고 이걸 약간 어택해하고. 네. 근데 요게 달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어우. 확실히 다 로우가 마샬. 넥감 자체가 다르니까 아, 기타가 좀 레스폴이라는 거 빼고는 너무 달라요. 그렇군요. 네,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뭐 락킹 똑같은 것처럼 소리가 좋은데 이제 약간 좀 거친 어떤 야생의 느낌이 좀 살아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네, 정말 단정하게 딱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사운드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좀 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나 레스폴이야!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 이쪽은 이제 뭐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저 레스폴입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랜저랑 그라나다의 차이. 네. 아, 그 정도로 뭔가 서로 컨셉이 완전 다른 기어네요. 예, 얘는 좀 이렇게 예의가 없고요. 얘는 좀 예의가 너무 바르는데 극단적으로 바르고 얘는 좀 예의가 없는데 극단적이지 않아요. 아, 예, 네. 어떤 예,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뭐 막 이렇게 껌씹고 이런 놈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네. 그러니까 인우 정도. 예. 뭐지? 예. 네, 이렇게 좀 적은데 좀 예. 그렇고 얘는 네. 그냥 적은데 그렇고 이건 저거 완전 모범생. 얘는 연미복. 예, 연미복을 입고 막, 네, 학교 뭐, 행사에 참여. 예, 학교에 갈 느낌. 때는 역시 턱시도를 입어야지 뭐 이런. 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정돈이 정말 잘 돼 있는 이 기름지고 풍성한 이 사운드가 더 매력적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 요거 블루스, 요거 락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뭐 재즈 블루스, 락, 뭐 펑크 뭐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외관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네, 그 하드 케이스 주는 거에 뭔가 회가 동하시는 분들은 이쪽이죠 당연히. 요거는 기타 두 대라고 봐도 됩니다. 싱글로 딱 전환했을 때 그쵸. 완전히 좀 남자에서 여자로 변하는 것처럼 확 성질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험싱의 전환과 하드케이스 포함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이 측면에서 이쪽이 좀 더 네. 낫고요. 얘는 그리고 뭐 이쪽은 치마를 입혀도 뭐... 나는 인우다. 네. 이상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네. 그렇게. 이거는 이제 야성미가 확실히 좀 더 있는 얘가 좀 놀았어요. 네. 네, 그런 뭐랄까 딱 쳐봤을 때 얘가 막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아 얘는 진짜 얘 이 자체로의 매력이 있다. 네. 역시 깁슨이구나. 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깁슨이라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그 가치에 투자할 만한 그런 기타고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정말 스펙 자체가 아주 약간 금수저 네, 네.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살펴봤고요. 사실 두 개의 가격이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가성비 비교가 지갑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어느 쪽의 성향인가를 파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네, 지갑의, 이런 비교 리뷰가 아닌가. 지갑의 두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미칠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두 개 다 사시죠. 네. 아, 나라처럼 두 개 다 산다. 아, 그럼 이제 네. 큰일 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 봤는데 비교 시간에 봤는데 둘 다 별로야. 그러면 이제 진짜 진짜 네, 지갑에 미치는 큰 거죠. 거죠. 네, 그대로 네.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가비지 시리즈로 네. 두 대의 기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교를 이렇게 했는데도 다들 다른 생각들을 네.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여러분들도 정말 자기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이 두 대 중에 어느 쪽이 매력 있다고 느낄지는 전부 다 진짜 다를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마다. 네, 그래서 더 나에게 맞는 좋은 기타 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이 가격인 건 아닙니다. 네. 곧 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오르기 전에 80만 원대에 선택할 수 있을 때 서두르시는 것도 네, 지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서 네.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우리가 리뷰 방송에서 얘기해 줄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오릅니다. 네, 곧 오른다고 합니다. 곧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서둘러 주십시오. 지금 약간 좀 뭐 오르기 전에 지금 사장님이 뭐 좀 폭풍 전야 같은 네, 느낌이에요.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네. 겨우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인데 네. 이 놓자마자 튀어 올라갑니다. 네. 뭐 우리가 어차피 작물이니까 사훔 시리즈 사훔. 네. 네. 사장님이 훔쳤어요. 네. 레스폴 페이디드 T와 100주년 애니버서리 아우페 모델 오늘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비교거리가 생기면 또 언제든지 가비지 시리즈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